밥 먹고 배부르니까 산책 좀 할 겸 소화시켜야죠 이제. 이 동네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상점들 많다니까 그것 좀 보고. 그래. 근데 진짜 약간 둘이 데이트하는 느낌의 코스 같은 게 다. 근데 진짜 식당이랑. 이거 음소거만 하면 되게 연인 같은데 입만 벌리면 싸우는 거 있어요. 사운드 들으면 투정만 그래요. 어 진짜 음소거만 하면 진짜 연인 같아요. 드라마 같다. 아 여기 맥주 거기구나. 어 여기가 맥주 거기. 너무 좋다. 야 이런 거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아... 웬디 표정 풀어요. 웬디 괜찮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가고 싶어서. 근데 저 분위기가 진짜 도토리. 디는 포도 받친 거고 지금 맥주를 이렇게 먹는 거죠. 수제 맥주를. 네. 앞에서 너무 그리고 공연을 계속해요. 와 이게 아~ 진짜 네. 와 진짜 예쁘게 돼 있다.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만들고 싶다. 아, 아 좋다.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여기서 직접 만든 데잖아. 옆에 아까 탱크 봤지? 거기서 만드는 거래. 수제 맥주네. 도수는 어느 정도 돼요? 도수는 조금 높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블랙. 난 IPA 먹을래. 블랙이 뭐 하나가 높았는데? 블랙 저거 높았어, 블랙. 아, 맥주 먹고 싶다. This one is dark in color, but it's sour like a candy. Really? Sour. 약간 맛이. 아,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블랙 두 개 있어요. 아, 블랙 두 개 있어요. 아, 두 개요? 어때? 어때? 뭐야? 어때? 왜? 왜? 먹어봐. 맛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 또 원샷이에요? 아, 저 눈 저렇게 되면. 안 돼, 눈 저렇게 되면 계속. 야, 사이다 같아. 에? 되게 시큼한데. 어. 이게 되게 특이하다, 이거? 어. 탄산 톡 쏘고. 어.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야. 어. 이거 술 안 같아, 맥주 안 같아. 진짜 특이해, 이거. 역시 만들어가지고 땡기는 게 맛있네. 아유 이제 끝이야. 아이. 나는 덕분에 좋은 여행 했지. 뭐 물론 누나의 타입에 맞춰서 여행을 했지만 뭐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캐나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네. 여기는 좀 내가 생각했던 캐나다랑 굉장히 많이 달라. 이 동네가 특히 그런 것 같아. 캐나다 있으면서 느낀 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자연. 자연하면 캐나다일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서로가 뭘 해도 서로 이게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 누가 다른 언어를 써도 뭘 해도 되게 친절하고 그치. 그런 느낌이 좀 강하더라. 나는 캐나다 오기 전에 딱 알고 있는 정보는 나이아가라 하나밖에 없었어, 진짜. 특히 이쪽 동부잖아. 근데 여기에 이제 작은 막 소도시 막 이런 마을 다니면서 너무 이쪽도 참 매력 있다. 아, 저 헬기 부러웠어. 이런 여행이. 수고 많았어. 고마워. 너도 고생했어, 따라와줘서. 에이. 아 좋다. 아. 제일 멋있었던 거는
헬기 타고 간 게 난 더 멋있어. 저도 그거요. 와. 사실 헬기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또 최신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딱 내려요. 그 또 딱 내릴 때 그 느낌. 왕족이 됐다.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얼마예요? 그게 6명이 정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출발해서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와이너리까지 앞에까지 딱 데려다 주는 1인당 28만 원. 예. 아까 12만 원은 뭐였죠? 아, 그건 나이아가라 폭포만 관광만. 아. 근데 이게 딱 왕복은 아닌 거죠? 예. 그렇죠. 편도. 편도. 예, 예, 예. 지난번에 그랜드 캐니언이 이제 1인당 50만 원이었고 캐나다 로키 헬기 투어가 1인당 90만 원이니까 여기 와이너리 투어는 그래도 편도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고 거리가 짧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지루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지금 28만 원 사이인데. 네네. 한번 투자하죠 뭐. 그럼요. 예, 간 김에. 아니, 언제 또 가? 자, 이제 경비를 알아봐야 될 시간인데요. 알아봐야죠. 자, 두 분이 이제 경비 과연 얼마나 썼을지. 아니, 근데 캐나다 물가가 조금 비싸죠?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네. 아, 오스트리아 보다는 뭐. 그렇죠. 네. 지금 렌트도 좀 하셨고 헬기도 타셨고 뭐 이러니까 사실은 뭐 낮은 가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갑니다. 저희가 5박 6일 동안 5박 6일 캐나다에서 동안. 쓴 비용이 네. 총? 총? 5박 6일? 131만 5,300원을 썼습니다. 야, 130이요? 그러니까 132만 원. 어쨌건 헬기 타고 다 뭐 그거 130만 원. 하루에 호텔값 다 해서. 아, 호텔값 다 해서 30만 원씩. 호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야, 이 정도면은 이것이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렵게 싸더라고요. 캐나다까지 가서 이런 거 안 하고 오면 나중에 후회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최종 투표 진행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나는 좀 드립니다. 현실남의 투어대로 예. 캐나다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어? 결과 나왔어요? 아이고, 보여주면 안 되지! 아니, 합계는 당연히 보여 우리! 아니, 근데... 저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게 67도 하면 끝하냐? 아, 성실 싶을지 모르겠다. 많이 쓴 것 같은데? 같은 팀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당황하네요. 연기가 많이 늦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상황이 이번에 셌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저거. 어떡하지, 표정이? 지금 연기가 안 돼. 아, 이거 연기인데. 오! 여러분들이 하신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 행사하신 표의 숫자입니다. 그래, 아까 노무했었죠. 이거 봐요, 많이 나왔어. 아까 노무했었죠. 이거 봐요,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왔어. 됐다. 근데 이게 아유, 나중에 저희를 몇 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